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자꾸 무슨 탓을 하면서 내가 마치 누구한테 엄청 크다 큰 거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그 마음을 다른 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 보상이 남자. 근데 이렇게 들어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고 싶은 건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거는 맞는데, 우리 언니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 나는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남자로 인해서 채우고, 남자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꼭! 이라는 게 이제 걸려 있으면서, 꼭이라는 게 있어. 난꼭 좋은 남자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돼. 이게 깔려 있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뭐,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로또 되지 않는 한, 제가 걸수 있는 희망이 사실, 시집 잘 가는 것밖에 없죠.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바뀌는커녕,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라, 탈출구가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언니야, 원래 어렸을 때못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지금. 네. 사실은 진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진짜 꼴찌박산 났죠. 근데 이제 그때 시기를 언니가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 왜? 보통 어려우면, 아,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르기도 했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원망이 들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망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뭐라 그래,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는 하시겠지. 근데 그거를 언니가 지금 네. 겉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나는. 제가요? 원망을? 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 것뿐인데. 식구들이랑 사이 좋아요? 좋진 않아요. 그거를 그냥, 아,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드셨겠다, 내가 잘 돼갖고 우리 식구들 잘 살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외면하듯이 보여. 그래서 나는 그 탈출구가 시집인 거야. 우리 집 식구들 다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식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그냥 위에 우리 식구들이 다 어른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다 위이니까. 그냥 솔직히 왜 저러고 사나. 바보같이 보이고, 그냥 뭐 한심하게 보이고, 우리 언니의 마음이 한켠이 조금 무시가 깔려 있어, 지금.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무시로 깔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남자를 만나려고 하이에나처럼 물색을 하러 다니고, 밤마다 화려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한다 한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적에는 결혼이라는 게 성사가 안될것 같아. 제 마음이 그러면요? 왠지 알아? 왜요? 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잖아. 상대방 못 느낄 것 같지? 네, 저티잘안 냈는데. 근데 남자들이 오래 언니 옆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좀 짧게 냈어요. 그쵸? 네. 돈이 많든 뭐가 적든 언니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들을 그 분이 다 해줘도, 혹은 언니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뭔가를 해도 아마 오래 간 적이 없을 거야. 언니는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언니의 시선과 언니의 행동과 말끝에서 나는 저 사람한테 보상받을 거야. 내가 그동안 못 누렸던 거. 그게 깔려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랑 말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든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조차도 언니를 처음에 좋게 봤겠지. 다. 그러니까 만나고 했겠죠? 근데 그거가 중간 정도 가게 되면 다 무산이 돼버린 거야. 아, 이 여자 나를 돈으로 보는 건가? 이 여자 그냥 나 만나서 활짝 피려고 하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상대방이 느낀다고요? 그쵸?
그리고 언니가 남자만 만나면 특징이 이 말을 한대. 일을 안 하고 싶다. 힘들다. 쉬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거를 듣기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재력도 있고 그렇게 말해도 저는 부담스러울 만큼은 아닐 것 같아서 한 건데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그런 봐봐. 말이? 그 말이 떠오르면서 언니가 누구든 만나든 그 말을 항상 늘 했나 봐. 나도 원래는 그랬나 보다. 그리고 항상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그리고 언니 가족들 혹시 남자들 만날 때 숨겨요? 제가요? 네. 솔직히 자랑스럽진 않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 지금 마음이 그래. 좀 징스러워요. 제 삶에 부모님이랑 좀 도움도 되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도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팔목을 잡히는 느낌? 근데 언니 봐봐. 그래도 아까 뭐 고등학교 전까지 집이 잘 살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기와 그 어린 시절은 부유하게 자랐단 말이야. 애들 또래보다는 뭔가 더 부유하게 자랐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라든가 고마움은 전혀 없이 그냥 한순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에 맞춰서 내가 집이 무너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생각 앞전에 건다 없어지고 그 나머지 후에 것만 남아 있으면서 언니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잖아. 그럼 상대방도 그런 걸다 눈에 익어요. 보여요. 읽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얘가 뭔가 잘 살길 바라는구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옆에 못 있는 거야. 그런 것만 내려놓고 진짜 언니를 좋아해주고 혹은 그 사람이 좋아서 언니가 만나고 하느냐에 있어서는 연애 문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런 요소가 항상 껴있기 때문에 연애의 실패가 빨리 오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저 진짜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내 힘들었던 시절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내려가요? 그게 어떻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언니, 나는 우리 집이 이러니까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난돈잘 버는 사람 만나서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것만 빼면 되는 거야. 이게 왜 이유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결혼에. 언니가 성공하는 길은 난 결혼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 왜? 그냥 돈 적정하게 벌고, 나 좋아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면은 잘 먹고 잘살 수도 있는 건데, 왜꼭 부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욕심을 좀 낮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얼굴도 안 보잖아, 언니. 돈만 보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느껴. 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돈만 보고 따라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번 나를 대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언니가 좀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언니는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다 나한테 필요 없어. 나 결혼만 하면 난 그냥 새로운 인생 시작할 거야. 막 탈바꿈할 거야. 나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뭔가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굉장히 큰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언니가 좋은 대로 시집 가도 언니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내 부모와 내 형제 바뀌지 않아. 언니의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와 아픔은 난 충분히 느껴지지만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언니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원망과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한 번만 다시 식구들 한번 돌아봐.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더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응? 우리 식구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이거를 먼저 봐야지. 언니네 어머니 자가 그냥 왠지 모르게 서글퍼. 자식복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본인 어머니시게 난 들어오고요. 부모님 자로 인해서 나는 솔직히 소문이 또 보이는 것도 사실이야. 아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프신 분 있어? 아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미리 생전에 추억이라도 더 쌓아놓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래. 밖에 어느 남자 고를까, 오늘은 어느 남자 찍을까, 밖에서 눈 불켜고선 그러고 있을 시간 없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한번더 챙기시래. 지금은 그럴 때야. 그러고 나면 언니가 그 마음을 좀 정리하고 유하게 먹고 가면, 그때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먹여 살리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때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기,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극복을 한 케이스예요,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야, 좋은 남자 만나려고 얼굴도 다 고쳤고, 막. 감사해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니까. 근데 여기서 더 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 그 팔자 더 세지고, 결혼 더 못해요. 성형이랑 팔자랑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적정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채우면 좋게 표현이 되겠지만,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여자 팔자는 더 세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까부터 보였는데, 실례가 될까봐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